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정원에 널려 있는 어성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아마 주인이 심은 것 같아요. 이 어성초라는 그게 정원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어성초가 뭔지 봤더니, 예, 물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서 어성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양모밀이라고 하는데요, 약초입니다. 약초 이게. 근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그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정원에 이게 이제 약초인지는 알았지만은 너무 잘 번져요, 너무. 그래서 곳곳에 어성초가 있습니다. 요거는 취고요. 요거는 머위인데, 이 어성초들이 곳곳에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파줘야 되는데, 뿌리가 아주 그 길어요, 뿌리가. 그래서 어지간히 파가지고는 죽지를 않아요. 또 내년 봄에 다시 돋아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는 귀찮게 여겼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어성초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성초가 굉장히 좋은 효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 어성초 뿌리만 판매하기도 하고, 또뭐 어성초 유기농 어성초를 이게 어성초는 이제 이 줄기 이파리 뭐 뿌리 다 약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즘에 예,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시중에서. 이거 보이시죠? 곳곳에 이렇게 어성초가 있습니다. 보시면 머위 밑에가 이렇게 막 어성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어성초들이.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막 많이 뽑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어성초의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너무 많은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 그 중에 10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이 어성초 한번 찾아보시면 효능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대표적인 그 효능으로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네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퀘르치트린이라는 성분이 어성초에는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피부를 맑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좋고요. 그리고 해독작용 을 한다네요, 이 어성초가. 그 다음에 이제 배농작용을 하는데, 폐농약으로 인한 기침, 피고름, 장염, 폐렴, 요로 감염증, 종기 뭐 이런 것들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하게 만들어주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섬유질, 칼륨, 칼슘, 철등그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대요, 어성초에. 그래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답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소퀘르시틴 또 퀘르시트린 성분이 이 어성초 속에 있어가지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뇨작용을 해서 그 피부 염증 치료에 이뇨작용을 해서 방광의 그 세균을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네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요. 세균의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염작용도 한대요. 그래서 피부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열 번째로는 여드름 개선. 여드름,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데,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풍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어성초가 그 피부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약재인 것 같습니다. 이 어성초를 어떻게 먹는가 봤더니 그 뿌리를 말려가지고 뭐 차로 달여 막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성초를 이렇게 막 파가지고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야, 이거 모르면 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참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약초를 놓고도 비싼 약을 또사 먹고 말이죠. 집에서 충분히 이걸 달여 먹었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뭐야? 특히 그 요즘에 아토피 걸린 사람 많은데 아토피나 그다음에 탈모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 어성초를 뿌리를 캐서 차로 달여 먹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일상생활을 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막 캐서 버리고 쓸데없는 풀 그야말로 귀찮은 정말 지금까지 귀찮게 여겼거든요. 어성초. 너무나 잘 자라니까. 그래서 이 어성초를 이제는 좀잘 키워서 약으로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까이에 약이 있는데 멀리서 찾아 약을 쓸데없이 돈 주고 이렇게 찾고 쓰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면 다 잡초잖아요. 모르면. 근데 알고 보면 다 약초거든요. 우리 일상에 가까이에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귀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푸대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성초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손에서 그 만졌던 손에서도 약간 비릿한 냄새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싹 기분 좋지는 않,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거든요. 좀 그렇지만 세상에 약 중에 뭐 쓰지 않는 약이 없다고 말이죠. 좋은 약일수록 쓰다고 몸에. 어성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성초 비릿한 냄새 때문에 난좀 싫어가지고 저더막 애써서 막 캐서 버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어성초를 잘 받들어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귀한 약초네요. 예,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어성초가 이렇게. 뭐 캐도 아직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어성초를 앞으로 좀잘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성초라는 게 있다는 거좀 기억하시고 생활에서 그 특히 그 아토피나 또는 그 뭐죠? 저기 변비 있는 분들, 탈모 있는 분들, 피부 질환, 이 특히 그 여드름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한번 이 어성초 차를 한번 달여서 아니면 끓여서 한번 마셔보시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실제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 뿌리를 캐서 좀 마셔보기도 하고.
차로 그렇게 한번 하면서 이 어성초에 대해서 좀 한번 체험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원에 이렇게 널려있는 어성초 한번 여러분들 어성초는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조금 뿌리 한몇 토막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금방 막 번질 겁니다.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성초 뿌리를 좀 사셔가지고 한번 정원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번집니다. 예, 이상입니다.